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내 한복판 삼덕동에 있는 3층 통상가 건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건물은 용적률과 건폐율이 가장 높은 중심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건물로 지목 중에서 토지가격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지도로 보시면 오늘 건물은 왕복 5차선 공평로 도로를 접해 있고요.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달구불대로까지는 270m, 경대병원역까지는 500m 거리로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상가하고 역세권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 드립니다. 오늘 건물 주변은 대구 동성로라고 사람들 유동인구가 대구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중 20, 30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거리로 젊은 층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주변으로 수많은 술집들과 식당 그리고 클럽병으로 인하여 저녁부터 새벽까지 심지어 아침까지도 여러 가게들이 성업 중인 곳입니다. 젊은 분들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곳으로 밀집이 되는 곳이라 역세권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요. 주변으로는 또 많은 아파트들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완공이 되고 나면 자연스레 인구가 더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오늘 건물 북쪽으로는 더샵 동성로 센트레일 아파트와 동성로 SK 리더스뷰 그리고 남쪽으로 대구 빌리뷰 프리미어 아파트 등이 23년부터 25년까지 완공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2018년 3월에 사용 승인한 건물로 신축급입니다. 주변으로는 노후된 건물들이 대부분이고 또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들이 많아서 경쟁력에서도 우위에 있는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지상 3층 건물이고요.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두 대로 구성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각각 상가 한 가구씩 구성되어 전체 3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현장 앞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평로 왕복 5차선 도로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삼덕 소방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삼덕 소방서를 끼고 왼쪽 이 골목길을 따라서 쭉 들어가시면은 이제 동성로고요. 여기가 동성로 초입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점심시간인데 지금도 유동인구가 정말 많고요. 양쪽으로 보시듯 상업시설들이 정말 절비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바로 동성로 초입 길 건너편 바로 정면에 보이는 3층짜리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이고요. 왼쪽에는 보신 것처럼 또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경성상가까지 들어와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바로 옆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SK 리더십뷰 아파트 공사 신축 공사 현장이 바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빌리브 아파트 49층짜리 아파트 또 현재 완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빌리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또 유입되는 인구는 더 많아질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현장에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오늘 건물 외관은 물론이고요. 또 주인분께 양해 구하고 안에 내부까지 이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왕복 5차선 도로를 끼고 양쪽으로 수많은 상업시설들이 이렇게 절비했습니다.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또 임대 현수막까지 이렇게 많이 붙어져 있는데 오늘 건물 주변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공실 걱정 없이 임대 현수막은 전혀 안 붙어 있는 거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건물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지상 3층 건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4층 옥상 부분은 3층 이자카야 술집에서 또 루프탑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4층 건물로 보아도 무색합니다. 자,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건물 1층, 2층, 3층 옥상 루프탑까지 4층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건물은 현 주인분이 직접 건축하셔서 노후 보장형으로 평생 가지고 계시려고 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놓은 매물이고요. 직접 건축을 하셨기에 더더욱 애정을 담으셔서 건축한 건물입니다. 자, 제가 서 있는 이곳 상권은 수많은 유동인구와 많은 교통량으로 평생 공식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하고요. 주변 땅값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토지 가격만 평균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점점 더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오늘 건물은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물건으로 매매가 빠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부동산은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건물은 시간 내셔서 꼭 한번 보시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각 층 4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 오락실은 보증금 1억에 월 350만원, 2층 코인 노래방으로 보증금 2,500만원에 250만원, 3층은 이자카야 술집으로 보증금 2,000에 200만원으로 임대가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젊은 층의 기호에 맞게 업종도 정말 잘 들어있는 것 같아요. 1층은 오락실, 2층은 코인노래방, 3층은 이자카야 술집으로 1층에서 오락하고 2층에서 노래 한 곡 부르고 3층에서 술 한잔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외관은 보시는 것처럼 전면 대리석과 통창을 사용해서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과 시인성 또한 정말 좋은 건물이고요. 왼쪽 측면 쪽에는 또 똑같은 색깔로
드라이비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건너편에서 이제 마저 설명을 드리고 건너가겠습니다. 왕복 5차선 대로를 접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왼쪽 소방도로까지 이제 같이 접하고 있는 물건으로 코너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건너가서 도로 건너가서 건물 앞에서 또 영상에 담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단보도 건너서 바로 우측편으로 두 번째 위치한 건물로 정말 동성로 초입에서 건너와서 또 접근하기가 정말 좋은 그런 건물이고요. 또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방향으로 오늘 집에서 그러니까 봉산 육거리죠. 달구벌 대로가 있는 봉산 육거리 지금 저는 이제 육안으로 보여지는데 저기까지는 270m 거리로 정말 접근성이 좋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건물 현장 앞으로 도착을 했고요. 건물 1층에 보시면은 또 1층에 현금 지급기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은 또 지금 현재 성업 중에 있습니다. 1, 2층은 지금 12시부터 이제 영업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3, 4층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부터 또 영업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 점 알고 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복 5차선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소방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공구상 두 대로 되어 있고요. 자, 1층부터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깥에도 보시면은 또 이렇게 오락 기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소음이 조금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락 기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인형 뽑기라든지 옛날 오락 기계라든지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문을 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손님이 없는데 조금 있으면 손님들로 굉장히 많이 이제 붐빈다고 하니까 그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층에서 나와서 보시면 4m가 아니고 이제 소방도로죠. 소방도로 나오시면은 소방도로 이제 바로 옆으로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바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루프탑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10인승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4층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이제 루프탑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루프탑 공간도 정말 넓은 것 같아요. 9단위로 약 2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지고요. 손님들 뭐 3, 4층 받으면 뭐 수많은 손님들을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또 단독으로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또 룸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테이블도 굉장히 많고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집이 맞는 것 같아요. 6시 되면은 또 손님들로 운전 성취를 이룬다 하니까 정말 오늘 건물은 하나 사놓으시게 되면은 매수하시면은 정말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자, 3층이고요. 3층 6시부터 이제 영업을 하는데 지금 이제 주인분께 양해를 구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3층 부분도 9단위로 따지면은 이제 주방까지 합치면은 3층은 조금 더 넓게 이제 보여지고요. 테이블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정면과 왼쪽 남쪽으로 이제 창을 또 빼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등을 안 켜는 상황인데도 굉장히 밝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뒤쪽으로 보시면은 또 계단에서 올라올 수 있는 여기 현관문이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층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2층 내려가기 앞서 보시는 것처럼 또 3층에는 손님들이 이제 많은 만큼 굉장히 크게 이렇게 화장실이 이제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은 코인 노래방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듯 왼쪽으로 보시면은 노래 연습기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는 또 오락 기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정말 1층부터 3층까지 다양하게 이제 놀거리가 제공되는 그런 건물로 정말 앞으로도 공실 걱정 없는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뒤쪽으로 보시면 또 2층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1층 다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내역과 이제 요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03.3제곱미터, 구단위로 61.49평, 건물 연면적 325.6제곱미터, 구단위로 98.3평, 사용승인 2018년 3월 27일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27억 6천, 융자 10억, 보증금 1억 4,500, 인수금액 16억 1,500, 월수입 800만원에 은행이자 542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258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은 중구 삼덕동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한 3층 통상가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